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맥스 경제음풍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ETF 시장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혼란해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복리를 늘리려는 차원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가 이것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TF 관심 많죠. 이게 특정 주가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인덱스 펀드를 상장하는 게 이제 ETF인데 주식은 물론이고 이제 원자재, 채권 뭐 다 바스켓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국내에 한 상장된 게 800 종목이 넘죠. 넘고 지금 대부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뽑아봤더니 국내 투자자 순매수 10위가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주로 미국 ETF 쪽을 추종하는 지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게 많은데 ETF의 특징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같이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1년 만에 뵙는 것 같고 자주 나와셔야 돼요. 네,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뭐 이 자리도 거의 한 1년 만에 앉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요새 방송은 자주 안 하고 네. 예, ETF 쪽을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ETF 취재하고 있는데 결과는 좋아요. 네? 그런가요? 예. 네. 뭐 ETF에 대해서는 뭐 웬만한 분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아실 것 같고 뭐 인터넷상만 봐도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무슨 ETF 추천한다 이런 거 막 글도 돌아다닐 정도로 맞아요. 너무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펀드이면서 주식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 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니까 주식 같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왜 펀드 같냐면은 한 개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펀드이니까. 그렇죠. 펀드이면서 주식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업계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회사 그러니까 아까 말씀 타이거,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런 우리나라 회사의 ETF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정말 유명한 블랙락이라던가 뭐 이런 해외 브랜드 ETF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특히 또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는데 미국 주식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알기 어렵잖아요. 무슨 기업이 어떤 실적을 그러니까요. 내고 뭐 그렇다 보니까 여러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미국의 ETF를 아무래도 많이 찾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실제로 성과가 너무 좋으니까요. 네, 실제로 S&P 500의 성과 뭐 장기적으로 20년 추이로 보면은 거의 한 15%씩 연으로 올랐다 그러나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는데 예. 실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미국의 ETF도 많이 찾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운용업계가 ETF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이걸 영업을 해야 되고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최대 화두입니다. ETF가 자산운용업계에서는 특히 그렇죠. 예, 펀드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ETF에 담기고 금투협의 통계를 보니까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이 AUM이라고 하죠. 이게 150조 원을 넘어섰어요. 예,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처음 ETF가 출시된 게 2002년입니다. 이때 이제 3천억 원으로 그해 출발을 네. 해서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늘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우리나라 규모도 ETF 시장 규모도 굉장히 글로벌 시장과 비교했을 때 대단하다고 봐야죠.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렇진 않고요. 그냥 성장 중인 거고요. 성장세가 그리고 사실 자산운용 업계 전체로 봐도 이 ETF라는 게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대중적 상품이다 보니까 그렇죠. ETF 관련 기사가 많이 나는 거지. 사실 자산운용사에서 전체 공모 사모 전체 그 AUM 운용자산 규모로 보면은 한 1,070조 되거든요. 예. 네. 국내 그런데 거기서 150조면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자산운용사에서도 ETF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을 하거든요. 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뭐 채권을 고르기도 하고 공모펀드 당연히 많이 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업 펀드라든가 공모 펀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ETF 같은 경우는 워낙에 대중적 상품이다 보니까 자산 운용 업계에서 많이 신경 쓰는 듯이 보이는 거고 뭐 실제로 자산 운용사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일 치중하는 부분도 사실 ETF긴 하죠.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 차지하는 비중과 그 ETF의 어떤 화제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자산운용사 홍보분이랑 식사를 하는데
ETF 때문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ETF가 워낙 대중화된 이후로 홍보 네. 일을 오래 했는데, 운용사 홍보 일을 오래 했는데, 아, 운용사 홍보 일이 이렇게 바빠질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운용사는 원래 조용조용히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규모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50조 성장했는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게, 미국 보통 이제 뭐 운용사 대표님들이라던가 아니면 운용사에서 ETF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미국을 근거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연 30%씩 성장을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미국도 미국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룸이 많은 사업이 ETF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ETF가 그렇게 돈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네.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투자자 관점에서는 ETF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속 성장을 하는 건데, 네. 뭘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들을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 정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 바스켓 지수를 추종을 하면은 이를 따라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그 어떤 운용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 사실은 뭐 그런 셈이잖아요. 네. 예. 뭐 운용사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경제학에서 흔하게 뭐 생산자의 복리와 뭐 소비자의 복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운용사 입장에서 뭔가 돈이 안 되고 있으면 뭔가 소비자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운용사들이 많은 상품을 개발하고 있으면서 운용하고 하면서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겠죠.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미래셋 같은 경우는 한 ETF 운용 본부 한 2, 3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인건비를 투입하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는 또 보수를 또 많이 인하를 하겠죠. 또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차치하고 나서도 ETF 자체의 장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식면서 펀드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원래 펀드라는 거는 공모 펀드가 우리 가입하면은 이제 다시 환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돈 돌려받기가 그 돌려받는 그렇죠. 절차에서 복잡하기도 해요. 그렇죠. 복잡한데 ETF 같은 거는 주식 같은 그런 환경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래소 상장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그냥 MTS 모바일로 크리미엄 번호를 팔 수가 있고 그리고 펀드로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요새 관심이 있는 게 TMT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TMT. 테크, 미디어, 텔레콤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관심이 많이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잘 나가고 또 미국에서 어떤 기업 잘 나갈지 다른 나라에서 어떤 기업 잘 나갈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바쁘고 네. 그래서, 직접 투자하기 네, 바쁘다, 이거. 네. 뭐, 어느 기업이 제일 돈을 잘 버는지도 모르겠고, 네, 계속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또 전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바쁘단 말이죠. 이렇게 방송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개별 산업에, 이제 개별 기업에 투자하기보다 또 내가 그 기업을 알더라 하더라도, 그 기업에 어떤 무슨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경영권이 뭐 배임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또 개별 악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처럼 뭐 거래가 끊긴다거나, 그럴 바에는 관련된 그 산업, 그 테마, 제가 관심 있는 그 테마를 모든 기업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ETF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 예를 들면 뭐 전기차 ETF라든가, 반도체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라든가, 방산 밸류체인 요새 잘 나가는 조선업이 진짜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조선업 신한자산운용의 조선 ETF 정말 잘 나가던데. 아무튼 이렇게 한 개 산업에서 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또 직접 투자한다면은 사실은 제가 A 기업, B 기업, C 기업 투자했는데 A 기업이 30% 30% 30%씩 투자했고 나머지 10%의 D 기업이 투자했다 하면은 A 기업이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A 기업이 제 포트폴리오 사전은 비중이 한 40% 50%가 돼요. 물론 뭐 돈 잘 벌어서 좋지만은 이 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건 또 언젠간 또 위험할 수 있단 말이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저는 늘 항상 제 포트폴리오에서 30, 30, 10의 비중을 가져가야 한단 말이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근데 제가 굳이 시간 내서 안 그래도 되나요? 그렇지. 저는 바쁜 직장인이잖아요. 매니저들이 해주지. 예, K 직장인이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이거 매니저들이 다 리밸런스를 해줍니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용 보수 되게 저렴합니다. 공모펀드 같은 경우 연에서 1% 2% 정도 떼가는데 ETF 같은 경우는 한 0.2, 0.4, 뭐 더 싸게 가기도 있고 하고요. 상품별로 뭐 워낙에 또 보수이나 경쟁이 또 치열하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점에서도 많은 또 금융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운용사 간 네. 경쟁이 치열해지 운용 보수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 이게 운용 보수가 낮에 싸야지 이제 투자자들이 네. 이제 이거 네.
말하자면 이제 브로커리지 비용이 네. 싸니까 치킨 게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운용사 간에. 네. 이게 진짜 이 ETF 시장의 경쟁이 정말 치열한데 치킨 게임을 정말 말씀 잘하셨고 저희가 금융 투자 업계를 출입하다 보니까 증권사 분들도 만나고 운용사 분들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권사에서 이제 뭐 홍보하시는 분들은 다 두루두루 친하거든요. 자주 봐요. 술도 자주 하시고 뭐 기자들이랑 굳이 안 먹더라도 운용사에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안 친해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가지고 서로 네. 경쟁이 네. 홍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운용사에서 ETF 하시는 분들끼리 정말로 경쟁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뭐 인사이동 이런 것도 굉장히 민감하고 서로 이직하는 것에도 민감하고 한데 이게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소비자 입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용 보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싼 가격이니까 결국에는 운용 보수를 많이 내린 것도 배경이 상품을 개발을 해서 내놓으면은 그 상품을 인기가 끌고 좋은 아이디어면 다른 운용사 똑같은 걸 다 이제 내놓는 겁니다. 커피하죠. 네. 사실 기획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검증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이미 시장에서 한번 검증됐으면은 그냥 다 따라해 버리니까 사실 이게 뭐 저작권이 뭐 라이트 독창적인 어떤 그런 보호가 되는 상품도 또 있지만은 사실 이게 뭐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투자 전략이잖아요. 투자 전략을 우리가 뭐 어떤 저작물로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따라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감정 상황이 많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제가 또 뭐 대형 운용사의 ETF 본부장님 만났어요. 만나서 식사하는데 여기 앞에서 새로운 상품 많은데 안 낸대요. 따라할까봐. 네. 그게 이제 방침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이게 이러면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경쟁이 과열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안 내고 이제 그 뒤에 내는 게 이제 우리 어떤 전략이 됐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 운용보수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데 상품 개발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서 따라하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품 자체로 차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싸게 팔자. 그렇겠죠. 싸게 팔자 경쟁으로 가는데 싸게 팔 뭐 인건비도 안 남을 정도로 막 싸게 막 가버리니까 이게 물론 뭐 투자자 입장에서 좋지만은 돈을 못 벌면 결국에는 모든 운용사 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뭐 인력 감축할지도 모르는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소비자도 결국에 장기적으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정말로 근데 뭐 정말 그래도 보수 인하가 먹히다 보니까 뭐 마케팅 할 때도 부담 없는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뭐 보수 인하를 많이 강조하기도 하곤 하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정말 제가 소비자 입장이면서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재살 깎기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돈 못 버는 게 뭐 상품 따라하기 그리고 운용 보수 경쟁적 인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도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몰래 광고 해야 되니까. 뭐 사모펀드야 뭐 그냥 네트워킹 뭐 되면은 이제 기관으로부터 뭐 이제 자금 투자받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뭐 서로 알던 사람끼리. 근데 뭐 ETF는 개인의 자금을 끌어야 되니까 얼마나 대대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라디오 광고에, TV 광고에, 유튜브 광고에. 제가 최근에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갔는데 삼성자산운용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ETF 광고가, 코덱스 광고가.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또 마케팅을 많이 하기 어려운 회사들은 또 살아남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뭐 1강, 2강 체제로 이렇게 가버리다 보면, 그거 역시도 네. 소비자 선택지가 적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뭐 삼성운용이 정말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한데, 예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어디 뭐 영상 하나 찍는 데만 몇천만 원씩 뭐 쓰고 하니까, 뭐 그런 데 있어가지고 운용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가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 기자가 이번에 단독 보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금감원 ETF 시장이 그렇게 과열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 ETF 시장 자체가 훼손이 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결국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돼서 금융감독원이 이 선진화 방안, ETF 시장 선진화 방안을 뭐 추진하고 있다. 예. 서 기자가 그걸 얘기했는데 네, 어떤 내용이 좀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막 여쭤봤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다. 금감원의 이제 고위 관계자분께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만의 어떤 추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뭐 아무래도 한 이달 초였나 간담회 때 이복현 원장님께서 이제 ETF 시장의 어떤 지나친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쟁을 좀 완화하는 뭐 그런 제도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 저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 모르겠고 사실은
금감원조차도 지금은 운용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으면서 고민 많이 예, 하겠죠.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떤 방침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뭐 제 희망사항을 얘기를 하거나 운용업계 희망사항을 좀 넣자면은 뭐 결국에는 뭐 그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 질서가 좀 잡혀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이런 따라하기 뺏기기 없고 카피 같은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규제가 좀 있다. 네, 비슷한 상품 뭐 이게 3개 이상 뭐 금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지금 선수들이 지금 막 뛰고 있는데 지금 심판이 거의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가이드라인이군요, 네. 이게. 네. 뭐 아니면 비율을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풋볼을 했는데 풋살을 했는데 그때는 뭐 심판이 뭐 한 명이면 됐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축구 경기가 돼가지고 심판 한 세네 명 필요한데 룰이 필요하고 예, 규제가 그쵸. 필요한 상태가 됐어요. 옛날에 그런 어떤 규정으로는 지금은 전혀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선진화를 하겠다 그런 방안을 내겠다 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또 한 가지는 뭐 이 내용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계열사 몰아주기가 좀 이슈가 많이 되셨어요. 계열사 몰아주기. 네, 그러니까 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금융계열사가 이제 화재, 삼성 화재 뭐 이런 보험사들, 3명 보험사들이 있고, 삼성 자산운용이 그 밑에 있잖아요. 예. 뭐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증권이 있고, 뭐 보험사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자산운용사 있고, 뭐 KB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KB 은행이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밑에 증권사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ETF 같은 경우를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판매를 할 때 고객한테, 뭐, 같은 계열사 거를 너무 우선적으로 추천한다고 한다. 그거는 이제 사실 고객에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식구를 사달라 뭐 이런 거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증권사가 레버 카운터 같은 거 좀 운용할 때 고객 자금 운용할 때 뭐 우리 식구 걸 사주는 거나 뭐 운용사 거를 뭐 이거 의혹입니다. 의혹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금감원에서 뭐 조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좀 예방하는 뭐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뭐 추측을 해봅니다. 네. 또 한 가지 자산운용계 현상이 이제 이 합정 연행 연합 선선을 구축해서 상품을 통합 상품을 내놓는 하나의 상품을 여러 군데서 동시에 이제 판매를 하고 다루는 이게 대표적인 게 정부의 이 정부가 밸류업 정책하고 연계된 거죠. KL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ETF를 만드는데 이 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같이 판매하겠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좀 독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모든 운용사가 그런 거 아니고 좀 독특한 사례가 있는데 그 한국투자신탁운용 이제 원래 아시겠지만은 먼저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정부에서 뭐 밸류업 추진하면서 거래소에서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그리고 운용사들이 뭐 밸류업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뭐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밸류업 지수는 9월에 나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역시나 비슷한 그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네. 운용을 그 라이프자산운용이라는 좀 가치 투자를 잘하는 곳이 있는데 뭐. 들어보셨을 분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뭐 거기에 맡기고 한투는 그냥 마케팅이라든가 뭐 관리 홍보 이쪽만 한다. 역할 분담으로.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대체로는 뭐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미래나 삼성이나 뭐 각자 알아서 그냥 뭐 패시브형 밸류업 ETF 내놓고 뭐 KB 같은 경우는 액티브 패시브 둘 다 내놓는다 하고 뭐 액티브를 내놓는 데도 있고요. 뭐 여기저기 있는데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게 관련 ETF도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 뭐 금융당국에서 뭐 연기금한테 좀 많이 호응해 달라 주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관련 이 밸류업 지수를 벤치마크 삼성 좀 따라가고 뭐 자금이 좀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훈풍 타고 ETF가 좀 같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밸류업의 그 추진 속에서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뭐 여당은 뭐 밸류업이고 야당은 부스트업 뭐 이렇게 하지만 다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뭐 중장기적인 구조적 어떤 변화 속에서 결국에는 뭐 성과가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나오면 좀 인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운용 이 ETF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운용 보수 경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 간에도 여러 가지 전략들이 이제 나오고 소비자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독원이 또 이제 들여다보고 뭐 이런 구조죠.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결국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 주식시장에서 많이 돈을 뭐 수익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ETF를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ETF 투자 전략, 투자할 때 주의점, 여러 가지 장점들도 많은데 압축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주의점이요. 네. 뭐 제가 뭐 ETF 뭐 매니저는 아니면 기자라서 뭐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못 드릴 것 같은데 네. 글쎄 뭐 그냥 하시는 이야기를 그냥 전에 들은 얘기를 그냥 전달을만을 드리면은 네. 자꾸 손바뀜이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죠. 손바뀜 자주 하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ETF라는 것도 좀 개발이 된 게 뭐 미국에서 뭐 존버그를 개발하고 하는 것도 어떤 스페큘레이티브한 어떤 그런 투자보다는 좀 장기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그래 만들어낸 상품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뭐 단타는 피해라. 네, 단타는 좀 피하고 또 뭐 이거 뭐 금감원에서도 하는 얘기니까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채권 레버리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 그렇지. 근데 사실 제일 많이 그 돌아가고 뭐 하는 거 뭐 순위 랭킹 보면 뭐 그런 것 상품들이긴 한데 뭐 그거야 뭐 개인 선택이니까 뭐 제가 뭐 말릴 수는 없는 거지만은 뭐 그러면은 뭐 좀 성과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운용사의 뭐 대표님들이나 뭐 부사장님들이나 하는 말씀도 다 똑같은 말이고 되게 원론적인 말인데 또 아니 뭐 어쩌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속 돌리는 거는 증권사가 좋은 일만 해주는 거다. 네. 할 때마다 운영부서도 내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그 운영부서가 아니라 이제 증권사 이제 거래가 아, 증권사, 들어가니까 네, 이제 네, 증권사 네. 좋은 일만 해주는 네, 거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생각됩니다. 뭐 저도 뭐 투자를 뭐 잘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제가 투자 고수였으면은 네, 알겠습니다. 짧게 네. 단타로 네. 가기보다는 네. 종목의 ETF에 대한 어느 신뢰를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네. 필요하다. 네, 그냥 뭐 예. 할 수 있겠죠. 버핏처럼 그냥 미국을 산다는 생각으로 가치 투자 S&P 500 그냥 가는 게 좋지 않나. 예, 전 개인적인 생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연합 인포백스 투자금융부 서영태 기자와 함께 ETF 시장의 지금 현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